안녕하십니까, 준이 안준입니다. 자,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. 대단히 춥고요, 오늘 아침. 예. 뭐, 보내는 한 해가 뭐, 미리 남아서 그런지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, 오늘. 또 뭐, 운동하면 또 뭐, 열나고 땀나겠죠. 내일은 1월 1일 뭐, 공휴일인데, 저는 나와서 뭐 간단하게 운동하고 또 뭐 레슨 해주실 분 있으면 레슨하고 저녁에는 조금 일찍 마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. 뭐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많고 또 부족했던 것도 많고 또 새롭게 시작한 것도 있고 이래저래 지나고 나면 다 아쉽고 뭐 후회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어떤 또 희망이나 그다음에 뭐 도전 이런 것들이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항상 그래왔고 좀 내년에는 좀 더 움직이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게 매일 당기니까 힘드네요, 힘들기는. 아, 당겨 죽겠습니다, 지금. 일단 오늘도 한 대까지 또 열심히 파이팅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아우, 그만해. 오, 힘들어. 다음에 해야 되겠다. 아, 지금 여기 날개 쪽이 막 등이랑 당겨서 아, 너무 힘드네요.
야.
아우도 이제 월말이고, 아, 6월말도 월말이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또 회원분들이 송년회를 좀 이렇게 자리를 만들자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뭐 레슨 하실 분들은 좀 하시고 뭐 그냥 다과 뭐술 한잔 가볍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서둘러서 제가 축구장으로 왔고 조금 일찍 운동하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이제 2세트 남았습니다.
마지막에 행인 L자 버티기 한 30초 정도. 이게 머리 주머니에서 30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20초 정도만 일단 해볼까. 30초 해놓고 못하면 내려와야 되겠다. 오늘은 어깨 운동 조금 하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깨 운동 좀 하고.
아, 네. 자,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전화를 내주십시오. 뿅.